오늘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오늘 국회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랑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오늘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이 두번 있었어요. 첫째 3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8시 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의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두 번째 의총부터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의총에서 이제 의원들이 왜 언론중재법이 통과돼야 되냐라는 의총에서 발언을 시작하는데, 의총에서 발언을 총 4명이 했어요. 의총에서 총 발언을 4명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김승원 의원님 아시죠? 문체위 저희 방송 나와갖고, 이번에 미디어 바우처법이나, 굉장히 이번에 언론중재법 통과시키려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그 다음에 4명이 얘기했는데, 김승원, 그 다음에 도종환, 그 다음에 김용민. 세죠? 점점점 센 분들이 갔어요. 김승원,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체위 현재의 위원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김용민, 세 번째. 네 번째가 누구냐? 바로 정청래. 여러분들 보셔도, 꼭 언론중재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김승원 초선이 문을 열고, 도종환 의원이 문체위 위원장으로서 이어받아갖고 얘기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언론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이 얘기하고, 네 번째 정청래가 세게 얘기를 하니까 좀 미루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기가 확 꺾였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좀 늦추자 이런 분위기가, 저는 반대입니다 하면서 나와서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몇명 했는데 그냥 유유하게, 그래도 이 지금은 뭐 법안이 좀 미미하고 급한 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그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한90% 물의였어요. 그러면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내대표, 또 우리 박병석이 원내대표들을 모읍니다. 그렇죠? 원내대표들을 윤호중과 김기현이를 모아서 어떻게 합의했냐라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죠, 당연히. 민주당은 이렇게 발언 김승원, 도종환, 김용민, 정청래가 쫙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대로 된 저쪽에서의 어떤 항변이 없으니까, 당연히 분위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원들의 좀 변화가 감지돼요. 어떤 변화가 감지되냐? 슬슬, 왜 우리가 이런, 사단을 맞이해야 되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죄가 누구냐라고 이제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바로, 윤호중 때문이다. 윤호중이 괜히 법사위원장 넘겨준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가면 법사위원장 하면서 왜너 원내대표 나와갖고 법사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달라고 하는 이 사단이 윤호중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윤호중이 네가 이제 박병석과 단판을 지어라라고 된 거죠. 근데 박병석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 출신이에요? 중앙일보 출신. 제가 오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한다 그랬죠. 잘하면 될것 같고 잘하면 안될것 같다. 근데 법사위원장 윤호중의 스탠스는 어떠냐? 윤호중도 반신반의예요. 윤호중도 지금 지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윤호중도 반신반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호중이 세게 나가야 되죠. 이건 원내대표의 몫이에요. 국회의장과 단판 짓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 제 말이 틀립니까? 국회의장에게 세게 단판 짓는 것은 원내대표의 몫이거든요. 근데 계속 박병석 같은 경우에는 협치해서 와라, 협치해서 와라. 그러니까, 윤호중은, 안 됩니다. 이거 뭐, 하면서,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그래갖고, 협치가 어떻게 되냐고, 이게, 어? 민주당이 세게 나가면, 박병석도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거는 본회의에 국회의장으로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총 책임자는 누구다? 박병석이에요. 박병석이가 상정을 안 해요. 박병석이가 상정을 안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로렌님은 박병석, 윤호중 띄워주세요. 예, 오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됐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게 오늘이 딱 타이밍이 좋았던 거예요. 오늘 만약에 상정 시켰으면 내일 필리버스터 하고 그 다음에 그 9월 1일 날 자동으로 본회의 그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상정이 안 되는 바람에 내일 마지막 기회가 하루 있죠. 내일 기회가 하루 있으면 또 외구들이 필리버스터 한다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상정 자체를 안 해요. 내일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여러분들 송영길 대표 박수 쳐주세요. 송영길 대표는, 원내대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무조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라도 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송영길 대표님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그러니까 본회의에 그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상정이 안 되니까 박빙 토론도 취소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든 게 박병석 책임이에요. 박병석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박병석 사퇴하라고 난리 쳐야 되고, 윤호중 원내대표 사퇴하라 그래야 돼요.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원내대표로 하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하루가 시간이 있어요. 내일 마지막 하루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면, 저쪽에서는 통과를 시키기 전에 쟤네들이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9월 1일 날 자동 상정돼 갖고 이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상임위 배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계속 공격당해요. 그렇죠? 시간이 끌면 끌수록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교육위에서 사학법 정광석 같이 통과시켰잖아요. 이거를 시간이 끌면 끌수록 계속 공격받게 안 당하고 민주당 내부가 분열돼요. 현재 오늘 김승원, 도종환, 김용민, 정청래가 기선제압을 해갖고 딱 언론중재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은 죄인이 된다라고, 이런 역사적 죄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쭉 연설을 해갖고 많은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아 이거 책임은 윤호중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반전됐었는데, 또다시 박병석이가 상정을 안 하면서 지금 합의 처리해라라고 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현재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병석, 송영길 대표에게는 응원의 문자, 송영길 대표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송영길 대표님 의지가 꺾이면 안 돼요. 송영길 대표님이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반드시 통과시킨다 그랬으니까 지금 윤호중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긴급하게 알려드리고, 내일 또 민주당에서 이제 의총으로 다시 재상정 시도를 할 건데, 그에 앞서서 지금 6,000명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박병석, 도대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면 언제부터 국민의힘과 협치하라고 180석 줬냐, 협치가 안 되면 당연히 국회의장에 민주당이 선택, 그럴 바에 저쪽에다가 국회의장 주지,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애들과 협치할 거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식적으로 박병석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반드시 이번에 언론개혁법 통과를 못 시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는 박병석, 그럴 줄 알아라 라고 여러분들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게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불리한 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이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네들은 늘 개혁 되기 전에 가장 발악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개혁이 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가장 자기 살 길을 구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님이 지금 전화 오셨는데 이게 방송 보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혹시 방송 보시다가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던데. 아, 예, 제가 좀 혹시 방송 인터뷰 괜찮으세요? 네, 보고 있었어요. 네네, 의원님 제가 지금 간단하게 취재한 걸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내일 하루 마지막 그래도 시간이 남은 거 아닙니까? 오늘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형식적으로 보면 내일 남아있죠. 형식적이라는 거는 좀 가망이 없다라는 소리네요. 뭐 이종원 PD가 지금 얘기를 뭐 대략 했는데, 네네,
원래 제가 이제 의총 발언 오늘 두 번이나 있어요. 네네. 3시하고 8시 반 네. 했는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네. 어젯밤이죠.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네. 상정을 하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면, 오늘 31일, 네. 자정에 임시국회가 폐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8월 그렇죠. 임시국회. 네. 그러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폐기예요. 아. 그리고 9월 1일 날 다시 이 정기국회가 시작되잖아요. 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제일 먼저 1호 법안으로 자동 상정되게 돼 아, 있어요. 자동상정. 네. 네네. 그러면 그때 처리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9월 1일 날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상정을 국회의장이 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하고 와라. 그 이유인가요? 계속 그거죠. 그럼 내일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참. 이게 지금 합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제가 없죠. 보기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만 보고, 네. 당원과 지지자들 보고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우회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우리 갈 길을 가자. 네. 이렇게 이제 저도 얘기를 했고, 오늘 의총을 두번 했는데, 지난번 의총 때 신중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그쪽에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미루자는 쪽이 좀 우세했었다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략적 배치를 지도부에서 했어요. 네. 김승원 의원, 네. 도종환 문체위원장, 네. 김용민 미디어특위위원장, 네. 최고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오늘 발언을 앞부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분은 지정해서 했고, 네. 이제 제가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죠. 네. 제일 먼저 가서 발언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네. 이거는 내가 2004년도, 5년도부터 추진했던 거다. 네. 근데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뭘 명분으로 반대했냐면, 아니, 왜 언론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에 타겟팅을 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보 매체에서, 네. 자본력이 풍부한 보수 언론들은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도 타격이 없는데, 네. 영세한 진보 매체들은 오히려 문 닫을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역으로 피해를 볼수 있다. 네. 그러니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된다. 네. 그랬고, 당시 열린우리당 때 의원들도 충분히 또 공의가 안 돼서, 그때는 통과를 못 시켰어요. 네. 아예 제안을 못 했어요. 법안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지금 있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법이 네. 언론 피해 구제법이었어요. 아, 거의 근데 비슷했네요. 제목도 그래서 언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목도 바뀐 거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법으로. 그게 이제 17대 국회 때 제가 열린우리당 때 언론발전위원회 제가 간사를 하면서 다 다뤘던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하나도 없어서 네. 언론으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다시 공세를 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19개가 이미 있습니다. 그 다른 그 업종들에게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19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는 네. 피해가 너무 크다. 네. 그러니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자.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동차법도 있거든요. 네. 제가 법을 쭉 하나 읽어드리면, 네. 하도급 거래, 네.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가맹점, 대리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에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그 다음에 대규모 유통업, 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네.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개인정보법. 네. 왜냐하면 개인의 신분이 뭐, 이런 게 노출됐잖아요. 카드 이런 거. 네. 그리고 재정물책임법도 있어요. 네. 심지어 자동차관리법도 있어요. 네. 이건 5배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네. 왜냐하면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는 5배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해라. 네. 이런 게 있고,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거든요. 네, 언론만 없었네요, 여태까지. 그렇죠.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3배예요. 공익제보를 했는데 자꾸 피해를 주면.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건 5배예요. 이렇게 19개 법안을 제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법의 피해보다 언론의 피해가 더 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 20번째 법안으로. 네네. 이 설명을 쭉 드렸더니 의원님들이 드디어 그때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네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쪽에서 발언한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정정 보듯이 동일불량원칙. 네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을 늘리는 거, 숫자를. 네. 그래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 네네. 이런 걸쭉 얘기를 해서 오늘은 거의 9대1 정도로, 한 20곳 정도가 발언을 했는데, 아, 20명이나 발언을 했어요? 네네, 오. 9대1 정도로 앞섰어요.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오늘 언론 처리하자. 통과시키자. 오늘 처리하자. 오늘 처리하자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한테 갔는데, 네. 우리 당 분위기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안 된다는 거죠. 합의 처리, 합의를 해와라. 그분 그러기 거, 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합의 처리가 될 리가 없죠. 절대 안 해주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 언론관계법, 신문법 이런 것을 추진을 제가 2004년도 했었다. 네. 그리고 신문법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MB 정권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로 네. 삭제된 것이 뭐냐면, 신문사 경영자료 공개 투명화, 네. 그 다음에 거대 신문사는 방송을 겸용할 수 없다, 같이 네. 경영할 수 없다, 네. 그런 거다 없어지면서 종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종편에게 길을 열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했다는 이유로 18대 총선에서 또 압도적인 조선일보에게 당했죠. 보복 보도로 제가 낙선까지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문화일보로부터 2700만 원 손해배상 받았거든요. 네.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악착같이 해가지고 2700만 원 받아냈는데, 대체적으로 200에서 500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도 다 했어요, 제 경험담도. 네. 그랬더니 이제 의원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들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랬어요. 노무현 정신 자꾸 저쪽에서 팔아먹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 1위가 그때 언론개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안 갖고 문광위원장을 가진 거예요. 언론 그 그게 통과시키려고. 17대 때 굳어진 관행이었어요. 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안 갖고 문광일 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언론개혁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17대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나 이런 건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정신 운운하면서 합의 처리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 노무현 대통령이 한과 개혁 목표가 언론개혁이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서, 어쨌든 오늘 3시 의총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게 3시였구나, 8시 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 계속. 네. 대기 타고 있다가 상정되면 결국 뭐냐. 표결하려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네. 다 의원들이 회관 주변에 다 있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8시 반에 의총이 다시 소집돼서 네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시에 의총, 10시에 본회의를 연다, 이렇게 알고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의장이 상정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의장이 그거는 상정을 안 하면, 원내대표의 무능 아닙니까? 아니, 저기, 윤호중 원내대표는 훌륭하시죠. 아니,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면, 진짜, 민주당의 9대1의 분위기를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합의 파기됐다 그래갖고, 상정 안 하면, 이게 다 윤호중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의원님이야 뭐, 하여튼, 할 말은 윤호중 없으시겠지만, 원내대표도 이제 애를 쓰고 있죠. 네. 근데, 아무리 해도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는 열리지 않아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의장이 버티고 합의 처리 합의해오지 않으면 안 열겠다 그러면 못 여는 거예요 국회는. 그럼 내일도 열릴 가능성이 아주 낮네요. 제가 보면 박병호 스타일을 보면. 1년 전에 국회의장을 네. 꼭 가져와야 된다. 네.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의장이 이렇게 권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 우리 또 문자 행동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촛불을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참 국회의장이 유감스러워요. 네.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시간과 공간을 제압해야 된다. 네. 공간은 위치거든요. 네. 우리 산등 산 위에서 돌을 구르는 것과 밑에서 올라가는 게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간을 제압해야 되고 시간은요. 아니 저들이 다 공격할 시간을 다 주고 그러면 방어선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끈다는 것은 공격할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의원님 그래도 이거 언론 피해 구제법 이거 네.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는 의원님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봐서라도 저희가 민주당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그래서 끝까지 응원하는데 내일 뭐 작전이라도 좀 없어요? 뭐 저희 말은 못하지만 마지막으로 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님들이 의장 면담 이런 건 없어요?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이제 최악의 경우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아. 뭐 의장한테 뭐 요구하고 네. 뭐 사실 이게 보양이 좋지 않잖아요. 민주당 출신 그러니까요. 같은 당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난 국회에서. 네, 네. 그리고 야당은 막 의장실 문 앞에 가서 문 막 못 열게 하고 예 그때 그 막아서고 문희상 의장 있을 때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도 국민 여론은 이게 높잖아요. 네네. 미디어 오늘 몇 달 전인가 80%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는 그 올려고 뭐 했는데 네. 진보 유튜브도 아니고 YTN에서 이거 여론조사 했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80%가 지지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소수 의견이 5대 5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 다수가 그리고 국회 의석 다수가 원하면 안건 상정 해야죠. 그리고 이제 위헌 얘기 자꾸 하는데요. 네. 헌법 21조 1항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고요. 네. 헌법 21조 4항은요. 정확하게 네. 나와 있어요.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피해에 대해서. 예. 그러면 피해 구제가 나와 있어요. 헌법 21조 4항에. 그래서 위헌도 아니에요. 네. 저는 17대 국회부터 언론개혁에 네. 계속 앞장선 사람으로서 네. 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못한 것도 한인데 네. 이제는 충분히 징벌적 손해배상이 19개 법안이 이미 통과돼 있고 네. 국민 지지도 높고 의석도 절대 다수고 이 조건에서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떠지는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못하면 이거 영영 못한다. 결국 의원님 개혁이라는 거는 진짜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저쪽에게 시간을 줄수록 여론은 악화되고 민주당이 더욱더 수세에 몰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은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고맙더라고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거 좀 찝찝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의원님들이 그래서, 너무 이 법을 몰랐네. 사실 내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오늘 알았다. 네. 알고 보니까 이거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원님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야 그래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국민의힘보다는 너무 좋다. 네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뿌듯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상정이 안 된다니까 또 의원들이 또 이렇게 막 걱정 하면서 그러면 좀 시간을 좀 끌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장도 반대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냐. 그럼 좀 시간을 좀 끌어야 갖고 의장이 네. 좀 마음이 풀리면 해야 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명분을 더 세우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설득하고.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 시작되고, 명절 시작하는데, 언론중재법 하면 또 추석 밥상에 이거 올라간다고 또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오늘, 그 뭐, 이거 공개해도 되겠죠. 뭐. 아니야, 의원님 위험하면 하지 마세요. 아니, 칭찬하는 거니까. 네네. 오늘 송영길 대표가. 네네. 계속 훌륭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더라고요. 지지자들이 이거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냐. 아, 송영길 대표. 그러면서 지지자를 의식한 발언까지 오늘 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번 언론, 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는. 네. 평이 원보다 또 의지가 강하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저도 며칠 전부터 그 감을 하고, 저희가 송영길 네. 대표에게는 응원의 문자를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한테는, 응원 문자를 보내라고 제가 말 못하겠는데. 아, 제가 보내라고 저는 했어요. 네, 저는 네네, 좀 응원 문자 보내라고 운동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단호하게 이건 꼭 처리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의원님, 어쨌든 내일 마지막 저희가 아무리 답답해도 내일밖에 없는데 좀 의원님들이 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유일하게 정청래 의원님이나 우리 김승원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뭐 권인숙 의원님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그래도 개혁적인 분들에게 저희가 참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내일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3시 유통을 보면서 그래도 민주당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이 좀 더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사람으로서 네, 저도 네. 오늘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의원님 8,000명이 보고 있어요. 1시에. 저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좀 힘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근데 새벽 1시에 이분들이 비하인드 네. 스토리라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8,000명이 듣고 있어요, 지금. 이걸 그래서 막 욕한다고 될 일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속상하고 좀 그렇게 했지만 막 욕하고 막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예, 욕 문자 보내지 마시고 정중하게 꼭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니.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 문자 행동 시작이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2008년 네. MB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할 때 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80여 명이 밧줄을 묶고 등산용 네? 밧줄을 묶고 저항했거든요. 네네. 그때 민주당 의원들한테 감사하다, 눈물 난다, 고맙다 이 응원 문자 메시지 보낸 걸로 시작된 거예요. 네네네. 이게 문자 행동이. 예. 저는 그때 중국 국회 낙선하고 보복 당해가지고 18대 낙선하고 중국에 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다음 아고라에 막 이런 거 하자고 막 이렇게 네, 올리고 네. 그랬었거든요. 저도 네, 네, 네. 그래서 욕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 응원하는 것이 네. 의원들에게 더 힘이 나게 하는 거 아닐까. 아, 우리 좀 들고, 지지자분들이 네. 열받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언론한테 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한도 못 풀고 진짜 김경수 당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국 장관님 당하고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당하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걸 미루자고 하면 너무 본인이 당하지 않을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 그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거려서 하여튼 네. 저도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예. 우리 하여튼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예. 어쨌든 그렇지만 저 혼자 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네.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또 반대를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의지도 있고 네네. 이래야 되니까 하여튼 민주당 좀 많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시지만 좀 욕보다는 많은 좀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진짜 아까 그 말씀 중에 내일 우리 지지자분들이 이 말씀을 꼭 전해 달래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 그런 발언이 실제로 나왔어요. 네. 네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밤늦게 전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금방 우리 의원님 말씀드려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제가 취재한 거랑 비슷한데 지금 일단은 박병석에게 지금 달려있는데
박병석 사퇴하라 그러면 또 열받고 그럴 수 있겠지만, 박병석 이번에 언론 뭐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역사적 죄인이 되는 겁니다. 꼭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라고 좀 정중하게 좀 보내시기 바라고요. 윤호중 우리 원내대표도 노력하는 건 알고 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님 이 모든 사단은 본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박병석 의장님과 꼭 단판을 벌이십시오. 본인이 법사위원장 내려놨기 때문에 저쪽에서 법사위원장 달라는 거에서 시작해갖고 나머지 상임위 배분이 시작돼서 문체위가 넘어가면 언론개혁이 물 건너간다고 생각해서 사실상 급하게, 사실 이미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사실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체제 때 언론개혁법이라는 걸 차곡차곡 준비했어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언론개혁을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이낙연 대표 체제 때는 아예 언론개혁 시작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 미니적거렸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김용민 의원을 불러다가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6월 달에 그게 시작된 게 언론 중재법, 현재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실 이 원죄가 있어요. 본인이 그냥 법사위원장 차지하고 원내대표 나오지 않았으면 법사위원장 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팩트를 알고 내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의지가 있다 그러면요, 의장실 점거하세요. 의장실 점거해서 국회의장 압박하세요. 동지잖아요. 국회의장을 떠나서 같은 민주당의 동지잖아요. 왜 민주당의 동지가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은 저쪽에 오히려 유리하게 민주당 의원님들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되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병석이가 국회의장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밀어줘갖고 국회의장 됐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당론을 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면 들어줘야죠.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통과시키지 못하고 역사적 죄인 됩니다.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의장실 점거하셔서라도 반드시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후보 지지율이 2등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후보님은 요즘 되게 나름 대권 도전에 대해서 만족을 하세요. 이유는 본인이 대권 도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묻혀지는 정치인이 됐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검찰개혁을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의지, 그리고 조국 장관님의 희생을 보면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본인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법무장관을 1년 1개월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본인이 검찰개혁에 했을 때 오히려 당과 어떤 그 동지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추미애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대권 후보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화병에 죽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그랬고 아직도 많이 화가 풀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10분의 1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천하천지에 한이 맺혀 있는 거죠. 정치인 생활 25년을 하면서 이렇게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굴욕적으로 동료들에게 정말로 비아냥거리는 뒤에 적당히 하시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거죠. 당대표로라 해봤고 수많은 정치 역정을 버텨왔고, 추미애는 탄핵,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관리를 잘했고, 그 다음 총선을 이끌었고, 정말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절제절명의 순간에 당대표로서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 캠프나 이런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적어도 2등은 해야지 민주당이 원팀의 대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저는 이낙연이 싫어서 추미애 장관이 2등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추미애 장관님은 솔직히 지금 뭐 3등에서도 이제 1, 2위와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게 있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사실상 대선이 끝나면요, 이대로 지지율 뭐 5%, 4%, 5%에서 대선 경선에서 3등이나 4등을 하고 끝나버리면요, 추미애 장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추미애 장관이 2등을 해갖고 민주당 안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고 정말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추미애가 옳았다가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지율 3, 4%로 경선이 끝나는 순간요. 이재명 캠프나 이낙연 캠프나 추미애와 다시 선긋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추미애 장관이 2등을 했을 때는 당연히 민주당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갖고 추미애 장관의 체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의 위치가 체급이 올라가 버리면 이낙연의 어떤 저런 반개혁적인 성향이나 저런 말들보다 추미애 장관의 어떤 말의 무게가 더 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캠프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어떤 문제가 있냐? 현재 여러분들 이재명 캠프는 원래 이재명 지사와 성남 시절부터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동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밀어준 민주평화통일 그분들이 계시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또 이재명 쪽에 줄을 선 의원들도 있죠.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낮으면요. 이해찬 쪽에서 온 사람 플러스 이재명 지사 쪽에서 온 사람들이요. 부담을 느껴요. 제말 여러분들 정확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시죠?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높으면 추미애 장관의 발언권이 세고 이재명 캠프 안에서 만약에 선대본부장을 맡으더라도 갈등이 별로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지율이 낮으면 여러분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각 캠프에서 엄청난 권력 싸움들이 일어나요. 대선 앞두고는 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도 내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밖에서 들어온 지원군들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해요. 이게 근데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럴 때 중간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고 원팀을 선언하고 민주당 다음 대권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건 추미애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지지율 2%, 3%뭐 나오고 4%, 5% 나오면요. 추미애가 대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는 효과보다 추미애를 멀리 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하겠죠. 어디서 나온다? 결국 이낙연도 이재명 지사에게 질 경우에는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원팀을 외치면서 당연히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하겠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할 때 추미애가 3%, 4%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낙연 캠프도 지원해 결국은 추미애를 배제시키자라고 하면서 여기 안에서 또 계파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미애 장관이 2등을 경선에서 해야만 이낙연 캠프에서 반 이재명 연대를 했던 사람들도 들어왔을 때 추미애 장관이 정리를 할수 있는 것이고 계파 싸움이나 당파 싸움이나 사실상 권력 싸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딱 선을 긋고 민주당다운 대권 선거가 돼야 된다, 민주당다운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아주 미세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추미애는 비호감이 높아서 대선 경선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하면서 추미애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6명의 대선 경선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민주당다운 사람 누구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 응원하시는 분들도 마음은 추미애에 가 있지만 내 머리가 이재명에게 가 있는 거라고요. 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혹시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까 봐 마음은 추미애에 가 있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당당하게 조국은 피해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추미애 장관에게 투표하는 것은요 진정한 민주당의 원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캠프에서 더큰 불화나 분열이 날 것을 추미애 장관이 있음으로써 이낙연 캠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의 발언권을 더욱더 추미애가 제압할 수 있는 것이고 추미애가 옳았다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옆에서 눈에서 보여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50%로 결선 투표 없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낙연 캠페인 뜬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반대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재명을 안 도와? 그럴 수 없거든요. 당연히 거칠에라도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대표도 당연히 공동선대 본부장을 맡을 거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추미애 후보도 공동선대 본부장, 이낙연, 정세균 다 맡을 거라고요. 근데 이때 추미애 후보가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에 이어서 2등 정도 하는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면 이낙연 캠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나 정세균에서 넘어온 사람들보다 추미애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4등을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낙연이나 정세균은 원팀을 위해서라도 추미애와 선긋기를 하겠죠. 그러면 영원히 추미애 장관은 저들에게 또다시 동지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뼈 때리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추미애 장관의 기대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사법부의 개혁,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말 못하잖아요. 추미애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동지들에게 당했던 서름, 그렇죠? 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낙연 너 뭐 했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낙연 당대표가 추미애 장관을 기원사격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보호한다 그랬으면 적어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과 보다는 더 빨리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2등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오히려 2등이 필요한 이유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추미애예요. 발언권이 세져야 됩니다. 가장 민주당다운 민주당 후보가 발언권이 캠프에서 세져야지 이낙연이 2등을 하거나 딴 사람이 2등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추미애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비호감, 추미애는 이 캠프에 도움이 안 된다, 늘 굉장히 시끄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대선 경선 이후에 굉장히 외롭고 어두운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어요. 추미애 장관에게 투표하면 민주당이 더 여러분들 힘있고 강한 개혁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다운 후보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저는 절대 마음이 추미애한테 가는데 머리가 자꾸 이재명한테,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투표를 하는 분들이 내 마음 가는 대로 투표하는 분들이 진정 민주당을 위하는 것이고 나중에 원팀으로 갈 때 더 이상 민주당의 분열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낙연이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결선 투표까지 가갖고 이재명 지사에게 졌다 그러면 캠프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세력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만약에 정세균 후보도 3등을 해갖고 근소한 이낙연과 정세균의 지지율을 합쳤더니 이재명 지사만큼 나오면 둘이 합쳐갖고 캠프를 휘저어버린다고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재명 지사님이 당당하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추미애 후보도 무시 못하는 지지율을 보였을 경우에는 캠프에서도 당연히 추미애 장관의 발언권이 셀수록 조국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뒷걸음치지 않는 민주당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법부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고 검찰 개혁도 마무리하자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주당다운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추미애 후보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싶으면 지지하십시오.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절대 이낙연 후보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적 투표를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재명은 절대 당내 투표에서 이낙연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미애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을 때 추미애 후보가 나중에 원팀을 만들 때 가장 큰 발언권을 갖고 캠프에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캠프에서 밀려나지 않는 진정한 원팀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민평년 유은혜를 장관시킨 이유. 먼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를 상기시켜 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힘들면서 초반부터 국정의 동력이 끊긴 것은 대북 송금 특검을 받으면서 호남이 돌아서고 호남 의원들이 돌아서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호남과 호남의 그 당시에 그 동교동계와 한나라당이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죠. 그 옆에서 지켜봤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래서 나중에 호남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을 유지시키기가 참 힘들었고 개혁의 동력이 힘들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열린 우리당이 사실상 반격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권을 잡자마자 호남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 계에 있었던 임종석 실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시켰던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은요 탕평 인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주요 장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관 자리를 차지했던 게 유은혜 장관 그리고 민평년에 김현미 이두 명이 그리고 그두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때 옆에서 도와준 거 맞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김현미를 나름 되게 높이 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맞아요.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김현미를 중용했냐? 2000 바야흐로 2015년, 2015년에 돌아가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문재인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문재인 물러나라. 그러니까 문재인 필패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으로는 대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문재인 필패론을 가지고 호남 동교동계가 안철수를 내세워서 사실상 집단 탈당을 하면서 호남이 사실상 국민의힘이 대부분 싹쓸이를 했죠. 그때 문재인 당대표가 굉장히 위기였어요. 그때 만약에 민평년까지 문재인 필패론을 도왔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민평년이 그나마 중심을 잡고 문재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문재인 당대표가 끝까지 그 당내 그 선거개혁법인가 뭐 그거를 만들고 그 사실상 그 백의종군에서 그 다음 당대표를 물려주고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제 대권 행보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민평년의 특징은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평년은 늘 친노 친문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조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민평년은 범친문 친노라고 하지만 민평년에 사실 가장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의 친노 친문의 피해자라는 피해 의식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피해 의식. 바로 민평년의 수장이었던 김근태 고문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이게 바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김근태병이에요. 김근태 전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독재 정권에 목숨 걸고 싸웠고 본인은 민주화의 가장 주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신 김근태 상임 고문을 따라서 민평년이라는 어떤 그 정파가 생긴 거죠. 근데 그런 민평년이라는 정파의 우두머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근태 상임고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김근태 의장이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라는 얘기를 함부로 했던 거거든요. 본인이 사실상 노무현이 아니었으면 본인이 가장 큰 민주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평년계의 특징이 뭐냐? 친노 친문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의 망치 부인이 늘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해요. 아프리카 TV에서 망치 부인이라는 분의 정치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보면요. 민평년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호적인 얘기를 하지만 친노 친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 평가를 저해요. 그렇죠? 그게 과거에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친노가 생기고 그 이후에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었을 때 많은 노사모의 회원들이 결국은 문펜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민주당의 주력 세력이 되고 가장 힘 있는 정치 세력이 돼야 되는데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거할 때 본인들은 친노 친문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본인이 친노 친문 때문에 정치 세력이 확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사건, 그러니까 매번 부딪혀요. 친노 친문의 지지자와 민평연계의 정치 세력과의 늘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나올 때마다 친노 친문이 누굴 지지하냐, 가장 결정적인 유은혜가 삐뚤어 간 게 뭐냐, 바로 2016년 여성 최고위원 선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016년 여성 최고위원 선거 때 양양자 의원이랑 붙습니다. 양양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의 영입 인사는 아니었어요. 최재성의 영입 인사였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양양자는 문재인의 영입 인사로 포장돼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정치의 어떤 바닥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 문재인의 영입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유은혜랑 붙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당시에 양양자는 그냥 친노 친문에 문재인의 영입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고 김근태계와 함께 목숨 걸고 싸웠다는 정치적인 자부심이 강한 유은혜와 붙었는데 유은혜가 집니다. 유은혜가 지요. 그때 유은혜나 그 주변에 민평년이 친노 친문에 극딜을 해요. 한마디로 그들이 스스로가 대깨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답이 없다. 문재인도 실수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민평년의 밑바닥에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은 다 느껴요. 이해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때 민평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겐 항상 큰 힘을 실어줬고 항상 중요한 시기에 본인들은 대권 후보가 없거든요. 본인들은 대권 후보가 없지만 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친노 친문의 적자에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통령 후보를 찾았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쌓여있던 민평년의 불만이었어요. 민평년의 불만. 그래서 이런 김근태병, 그리고 나중에 가장 폭발된 게 뭐냐, 유은혜와 양양자의 2016년 여성 최고위원 선거에서 유은혜가 패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지지자에 대한 사실상 증오가 있었어요. 민평년에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유은혜를 장관을 시켰냐, 신의를 지킨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 절대 문재인 대통령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유은혜 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앉히고 김현미를 국토부 장관에 앉히면서, 왜? 김현미는 나름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김현미 장관이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유은혜는 대변인을 했었고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본인의 측근이나 본인과 소주잔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자기 주변에서 어떤 공직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에 탕평 인사, 개파를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고 민평년이 어떤 그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과 동시에 이낙연을 총리를 시켰고 민평년에 유은혜, 김현미를 앉히고 여기저기에서 장관을 해서 완전한 민주당의 어떤 한 계파가 정권을 잡아서 친문이 득세했다는 소리를 극히 경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이런 사람들, 그 누구도 삼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얼씬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유은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왜 요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은혜, 여러분들 절대 부산대학교 총장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총장 검사 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욕을 하는데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친노 친문밖에 모르는 부산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분은 곽상도가 찾아와갖고 난리를 치고, 곽상도가 찾아와갖고 조민 선생 난리라고 해도 대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 맞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부산 대통령 진보 인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장관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곽상도가 찾아오고 여기저기에서 압박이 엄청나게 왔을 때 맞서서 대법원의 판결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부산대가 저런 결정을 내렸냐? 3월 24일 윤회의 기자간담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완전한 친문 친노예요. 조국 장관님도 인정한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부산대 총장입니다. 근데 왜 3월 24일날 뜬금없이 이은혜가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부산대에게 조속히 조민 선생의 문제를 매듭지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대가 딴 외압은 견뎌도 교육부라는 내부에서 우리 편이 빨리 정리하고 가자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부산대 총장이 그 외압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산대 안에서도 여러분들 보수적인 교수님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보수적인 교수들도 교육부도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사실심인 2심이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리앙스의 말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유은혜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으면서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유은혜가 욕먹는 이유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유은혜가 진정 친노 친문의 사람이고 우리 민주 진영에서 본인들의 개파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유은혜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부산대나 고려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자세를 취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유은혜는 갑자기 3월 24일 기자회견을 했냐, 바로 그 당시에 청와대 바로 비서실장이 노영민이었어요. 노영민은 바로 유은혜의 직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노영민의 말 한마디가 결국 유은혜를 움직였고, 노영민이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노영민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노영민이 추미애 장관 날렸어요. 그 당시에 이낙연도 잘한 건 없지만 당에서는 그냥 유보하고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그냥 당정청 회의에서 그 당시에 이낙연 당대표 체제에서는 추미애를 돕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하게 나가라고 압박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주역은 청와대의 노영민이었어요. 노영민이 추미애 장관 반드시 사퇴시켜라, 동반 사퇴하라 라고 하면서 당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당이 그 당시에 움직였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의 여러 다선 의원들이 찾아와서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님에게 사퇴를 압박을 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때 모든 게 바로 노영민이었어요. 제가 왜 노영민을 얘기를 안 했냐? 노영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노영민이 추미애 장관을 제거했던 이유가 뭡니까? 4.7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지율이 이상하다. 본인들의 정작 부동산, 민심, 그리고 다른 거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미애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자체가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있었어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올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추미애가 잡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여기서 볼메인 소리들이 나오니까 그게 청와대 노영민과 함께 해서 사실 그 주역이 바로 민평년이었던 거예요. 민평년이 주도를 해갖고 결국은 추미애 장관도 적당히 하시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날아가는 와중이 있었고, 거기에 바로 노영민이 실세였고, 그러면 조국 장관 문제는 어떻게 됐냐? 추미애도 털어냈는데 이제는 조국만큼은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은혜 장관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보다 노영민의 말을 더 직계로 들어요. 그게 정가에서 파다한 소문입니다. 진짜로요. 대통령과 장관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자리지는 아니지만 비서실장은 장관들과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노영민이 직계인 추미애를 이용해서 사실상 털고 가자라고 하고, 추미애는 노영민이 유은혜를 이용해서 조국을 털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더 이상 곽상도나 저쪽의 공격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부산대에 압박을 가했다는 게 정설이죠. 그러면 왜 유은혜는
본인이 판단해서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했냐? 유은혜가 노리는 게 바로 뭐냐? 경기도지사예요. 유은혜가 노리는 게 경기도지사 보니까 유은혜는 사실상 교육부 부총리 자리 이회에 갈 데가 없어요. 유은혜의 다음 정치 행보는 다음 행보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를 노린다는 게 나가기로 했다는 말들이 한마평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은혜의 트라우마가 뭐라 그랬어요? 친노 친문의 피해의식이라 그랬죠. 친노 친문의 피해의식. 결국은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늘 선거에 도전할 때마다 친문에게 자기가 선거를 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 수호 그리고 조국을 털고 나가서 자기를 유권자들 친문에게는 자기가 지지를 못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중간지대인 중도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이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유은혜나 여러분들 지금 김현미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김현미 전북에 가서 교수하고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김현미 전북도지사 도전하려는 거예요. 지금 홍정민한테 지역구 내줬죠. 그 다음에 이용우한테 지역구 내줬죠. 둘 다 이용우, 그 다음에 홍정민, 유은혜, 그 다음에 김현미의 지역구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 있죠. 유은혜는 그리고 김현미는 전통적인 우리 친문의 강성 지지자들과는 안 맞는 사람이었고 내심 적대적인 관심을 있었다.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소리를 어떤 얘기를 하냐. 걔네들은 말해도 안 듣잖아. 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상 왜 이해할 수 없는 부산대 총장은 끝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고 했지만 왜 늦뜬금없이 3월 24일 날 유은혜가 기자회견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갖고 부산대의 조민 선생의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냐. 이거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노영민의 사실상 조국 털어내기였고 그 일환으로 노영민의 직계인 유은혜가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고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걱정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부산대는 저렇게 돼갖고 행정소송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고려대가 문제입니다. 고려대가 저런 말도 안 되는 뭐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 고려대가 판결문 분석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은 왜 정청래 의원이 유은혜 의원이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입학 취소는 여러분들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한 인간의 인생을 거의 10년 동안 뒤로 후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결정이나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치권의 외압이나 여론의 추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산대 문제도 결국은 정치적인 외압, 곽상도 거기에 부산대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두 명이에요. 누구다? 곽상도랑 황보승이. 근데 황보승이가 지금 어떤 꼴에 나 있습니까? 저와 서울의 소리를 고소한다고 해놓고 그런 문자들을 의원실에서 보내고 협박하고 팩스를 보냅니다. 황보승이와 곽상도가 부산대를 엄청 괴롭힐 때도 부산대의 총장은 끝까지 맞서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라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우리 편인 교육부의 압력에 있어서는 더 이상 부산대 총장도 내부 교수들의 압력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부산대는 저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사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 말 이제 스토리가 좀 하죠. 민평전이 갖고 있던 친문 지지자들,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에 대한 바로 스탠스가 나오는 거예요. 친문 지지자들, 친노 지지자들만 없으면 이 정치 그립이 가장 민주당의 주력으로 가장 확장성이 있는 정치 세력이 될 텐데 노무현이 나타나고 그 노무현 시대에 이어서 문재인이 나타나면서 민평전이라는 개파는 일개 개파에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큼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가니까 또 어떤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인영도 통일부 장관을 시키고 여러 가지 민평전 의원들을 대거
왜 그러면 민평년 힘 없이 친노 친분도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잘 생각해 주시면. 그쵸? 민평년도 우리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세력입니다. 친노 친문을 늘그 지원 사격을 했고, 본인들이 주역이 되고 싶지만 본인들은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늘 친노 친문, 그래서 범 친노 친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정세균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앞날이 이제 걱정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사실상 정치 생명이 장관을 관두고 나가면 끊길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민평전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자라고 얘기하는 윤해도 굉장히 정치에 야욕이 많아요. 높이 올라가는 재선 의원이지만 윤해도 능력도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윤해, 김현미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지역구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음 정치 행보로 경기도지사를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그 경기도지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친노 친문의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본인이 결국은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에서 시작됐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적자라고 생각하는 조국 장관 문제에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저렇게 구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오랫동안, 사실 저는 유은혜 장관도 잘 알아요. 조국 장관님도 잘 알고. 근데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그건 뇌피셜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듣고 취재하고 있던 내용을 보면 민평년의 피해의식, 결국은 그 정점은 2016년 양양자와 유은혜의 여성 최고위원 선거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만한 유은혜가 약 정치 초짜 양양자한테 친문 지지자들에게 밀려서 여성 최고위원을 뺏긴 이후에는 늘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이 결국 조국 수호를 외쳤고 검찰 개혁을 외치는 개혁 세력이다 보니까 결국은 조국을 털고 가야지 본인의 정치의 앞길도 탄탄대로로 갈수 있다는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라도 윤회 장관이 제가 잘못 얘기하고 윤회 장관님의 다른 뜻이 있었다 그러면 당당하게 고대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소신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당당하게 맞서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가 예상했던 경기도 지사에 전혀 도전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다 얘기를 할것 같으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정 보도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여태까지 민평년 그리고 친노 친문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요, 범 친노 친문은 맞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굉장한 내부의 그 힘겨루기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좀제 말을, 그래서 윤회 장관님, 2016년 선거는 우연의 선거가 아니다. 본인이 정치 행보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는 친노 친문의 지지자들의 응원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할수 없다. 김용민 최고위원을 봐라. 정말 개혁적이고 친노 친문의 많은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이 미니까 대의원 투표에서 꼴찌를 하지만 결국은 1등 최고위원이 되지 않냐. 보이지 않는 조국을 턴다 그래서, 조국을 털고 간다 그래갖고 본인이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악재다, 반대다. 윤회만큼 문재인을 지키고 조국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탄탄대로를 갈 것이다. 왜? 대세는 친노 친문이니까.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만 인정을 안 해요. 본인들만 친노 친문은 그냥 강성 친문, 대깨문, 그런 시각을 버려라 빨리. 진짜 친노 친문은 민주당의 중심적인 지지자이고 가장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성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니라 진짜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상과 철학을 이어받아서 적폐들과의 싸울 줄 아는 진정한 지지자다. 저는 꼭 그렇게 윤회 장관이나 민평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